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지혜다락방.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김미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설득하고 설득당하는 과정을 겪습니다. 용돈을 받을 때, 또 물건을 사거나 팔 때, 또 이성에게 사랑을 고백할 때 모두 설득의 과정의 일환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설득을 잘 할 수 있을지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지혜 다락방에서는 이 설득에 대한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설득 스피치 연구소 심재영 대표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설득 스피치 연구소에서 설득을 연구하고 강의하고 컨설팅하는 심재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설득 스피치 연구소 굉장히 낯선 단어인데요. 설득이 무엇인지부터 저희에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설득이라는 걸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네. 상대의 태도와 행동을 변화시키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과정. 먼저 이 설득에 대해서 방송이나 각종 기업 그리고 행사 등을 통해서 컨설팅을 하고 또 강연을 많이 해오고 계시는데요. 설득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를 저한테 메일도 주시고 네. 문의를 해주시는데요. 네. 예를 들면 학생들 같으면 저 학교 그만두고 싶어요. 엄마를 어떻게 설득하죠? 뭐 이런 걸 물어보는 학생에서부터 네. 면접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서부터 또 고객을 잘 설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문의를 해오시는데 네. 그중에서 그분들의 가장 큰 욕구는 한마디로 설득할 수 없습니까? 이런 욕구가 가장 많습니다. 한마디로 설명하는 것을 좋아하시는군요. 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동안 강의 횟수만 3천여 회가 넘더라고요. 이렇게 수많은 강연을 해왔는데 오늘은 저희 지혜 다락방 시청자들을 위해서 어떤 강연을 해주실 건가요? 자, 오늘은 우리는 과연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그래서 설득을 더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설득을 더 잘할 수 있는지 오늘 강연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첫 번째 강연 지금 바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인은 하루에 평균적으로 16,000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민주적으로 국민들에게 왜 이 정책을 실행해야 되는지를 설득해야 되는 시대죠. 경쟁사보다 이런 점에서 더 좋습니다라고 소비자를 설득해야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은 설득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직관적으로 선택하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더라. 이런 걸 이제 휴리스틱, 어림짐작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거 뭐 다음 시간 보고 설득을 배운다 한들 설득력이 좋아질까요? 좋아집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과연 나는 설득력이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설득력을 키울 수 있는가? 설득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 이런 주제로 한번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은 설득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치적으로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절대군주가 또 권력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하세요 라고 강압적으로 하면 그걸 따라야 되는 시대였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적으로 국민들에게 왜 이 정책을 실행해야 되는지를 설득해야 되는 시대죠. 경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물자가 부족했죠. 그래서 그때는 공급자 중심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잘 만들어내기만 하면 물건이 팔리던 시대죠. 그런데 지금은 소비자 중심의 시대가 됐습니다. 물건이 많아요. 물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건을 만들어내는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 물건이 경쟁사보다 이런 점에서 더 좋습니다라고 소비자를 설득해야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선배가 혹은 직장 상사가 이렇게 하세요 하면 네 이렇게 하시나요? 그렇죠? 예, 이제는 뭔가 지시하고 강압하고 이런 것들이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 평등한 세상이 됐고 자유로운 세상이 됐죠. 그래서 소위 갑질 이런 것들은 이제 완전히 근절되어야 되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설득이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됐죠. 그래서 지금은 바야흐로 설득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는 시대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설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자, 제가 숫자 16,000을 썼습니다. 이 16,000은 뭘 의미할까요? 힌트, 여러분이 하루 종일 사용하는 겁니다. 오, 예, 맞습니다. 아, 오늘 강의 안 듣고 일찍 돌아가셔도 괜찮겠습니다. 우리 성인은 하루에 평균적으로 16,000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눈 떠서부터 자 일어나 나 학교 갈래 빨리 가야지 어머 과장님 오늘 차가 막혀서 늦을 것 같아요 뭐 이런 단어를 하루에도 16,000 만 개도 넘는 단어를 내뱉으시는데요. 이 말이 상대에게 설득력이 있습니까? 자신이 없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제가 한 10가지 정도의 문제를 가져왔는데요. 이걸 이렇게 보시면서 나는 설득력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만약에 설득력이 좀 부족하다면 아 설득을 잘 하려면 저렇게 했어야 됐구나. 이런 걸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의 이성 친구 혹은 배우자분이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자기야, 생일 선물로 뭘 해줄까? 했더니 그 상대 배우자 이성 친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물은 무슨 점점점 했습니다. 자, 선물은 무슨 점점점.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아, 여보, 선물 나 괜찮아 필요 없어 이런 뜻일까요? 아니면 선물은 무슨 현금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뜻일까요? 아니면 세 번째, 선물은 무슨 우리 헤어져 이런 뜻일까요? 자, 우리 한국 사회는 넓게는 동양 사회는 고맥락 커뮤니케이션 사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학창 시절에 친구 집에 놀러 가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때 친구 어머님이 여러분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용아, 배고프면 너도 와서 밥 먹을래? 이때 우리 뭐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 예, 저 너무 먹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우리는 속마음과 겉 표현이 조금 다르게 그래서 고맥락 아 이게 무슨 뜻인지 깊이 생각해야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괜찮아는 정말 괜찮다는 뜻이 아닐 때가 많죠. 우리가 어딘가에 친구 집이나 혹은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말 맛있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괜찮지? 괜찮다는 건 뭐예요? 먹어도 죽지 않을 것 같은데 괜찮지 않아? 아, 우리는 이렇게 고맥락 커뮤니케이션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득을 하실 때 우리가 첫 번째 유의하셔야 될 건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상대를 파악하자. 시작. 상대를 파악하자. 설득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 상대를 파악하는 겁니다. 자, 제가 이번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죠. 배우자분에게 혹은 이성 친구한테 추석이 이제 좀 지났습니다만 이번 추석에 여행을 가자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보여드릴 텐데요. 어떤 표현이 더 좋은지, 추석에 여행 가자라고 제안할 때 어떤 표현이 더 좋은지 둘 중에 하나를 한번 우리가 선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야, 나 이번 추석에 집에 있기 싫어. 여행 가고 싶어. 1번이에요. 자, 2번, 자기야, 자기도 이번 추석에 조용한 곳에 가서 좀 쉬면 어떨까? 2번이에요. 자, 1번과 2번 중에 1번이 더 마음에 드시는 분. 2번이 더 마음에 드시는 분. 예.
왜 2번이 더 마음에 드셨을까요? 1번과 2번은 뭐가 달랐을까요? 이미 배우고 오신 분이네요, 이분은 설득을. 네. 자, 1번은 중심이 나에게 있습니다. 여보, 나 여행 가고 싶어. 2번은요? 자기도 조용한 곳에서 좀 더 쉬면 좋겠어. 관점이 상대에게 있죠. 그래서 이 설득에서 중요한 두 번째 원칙입니다.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상대의 혜택을 말하자. 시작. 상대의 혜택을 말하자. 내가 제안하는 이 제안을, 이 설득 메시지를 당신이 받아들이면 당신한테 뭐가 좋아질 거야. 이 혜택을 잘 얘기하는 게 설득에서 중요한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번엔 또 다른 질문을 해볼 텐데요. 자, 두 가지 표현 중에 어떤 게 더 이해하기 쉬우신지 한번 골라보세요. 자, 1번은 수신자의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 메시지 측면성을 고려해야 된다. 1번입니다. 2번은 상대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 때로는 장점과 단점을 함께 말하는 것이 좋다. 자, 1번, 2번 중에 어떤 게 더 이해하기 쉽습니까? 당연히 2번이 쉽죠. 1번은 좀 어려운 말을 많이 썼어요. 수신자의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메시지 측면성을 고려해야 된다. 이건 뭔 말일까요? 예, 메시지 측면성이라는 건요. 일면적 메시지가 있고 양면적 메시지 있습니다. 우리 제품이 정말 좋습니다. 장점만 부각시키는 건 일면적 메시지. 저희 제품이 연비 면에서는 좀 약점이 있습니다만 공간이 넓고요. 안전도 면에서는 정말 좋습니다. 단점과 장점을 같이 얘기하는 걸 양면적 메시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우리 장점만 계속 얘기할 때랑 단점과 장점을 같이 얘기할 때 어떤 게 더 신뢰가 가도록 설득력 있게 들리세요? 대개의 경우 양면적 메시지가 더 설득력이 있다고 합니다. 내 것만 좋다고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솔직하게 그렇지 않은 건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게 더 설득력이 있다는 거죠. 1번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지 측면성. 2번은 그걸 좀 더 알아듣기 쉽게 제가 적어놨죠. 상대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 때로는 장점과 단점을 함께 말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설득에서는 중요한 원칙을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의 언어로 말하라. 자, 따라해보죠. 시작. 상대의 언어로 말하라. 상대에게 어휘, 수준, 단어 이런 것들을 맞춰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른 질문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질문을 들으시면서 내가 지금 이걸 잘하고 있나 이렇게 계산해 보시는 거예요. 계산하고 있죠? 네. 자, 다음 중 어떤 표현이 더 마음에 드시는지 한번 골라보세요. 1번, 오늘 점심 뭐 먹을까? 1번이에요. 자, 2번, 설렁탕 맛집이 있고 초밥 맛집이 있는데 어떤 게 더 좋아? 여러분 둘 중에 어떤 게 더 좋아? 예. 1번은 오늘 점심 뭐 먹을까 했어요. 2번은 설렁탕 맛집 있고 초밥 맛집 있는데 어떤 게 더 좋아 했어요. 어떤 게 더 마음에 드세요? 1번이 더 좋으신 분. 그래요? 2번이 더 좋으신 분. 그래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지금 선택해보고 있으시죠? 자, 1번은 뭡니까? 주관식으로 물었어요. 오늘 점심 뭐 먹을까? 개방형 질문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관식으로 물었으니까 여러분이 답변을 자유자재로 하실 수 있죠. 난 먹고 싶은 게 짜장면도 있을 수 있고 짬뽕도 있을 수 있고 삼겹살도 뭐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주관식으로 물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답변을 자유자재로 하실 수 있는데 단점도 있어요. 나 너무 대답하기가 어려운데 뭘 먹지? 할 수 있어요. 자, 2번은 선택형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설렁탕, 초밥. 선택형 질문일 때의 좋은 점은 둘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되니까 내 마음이 좀 편해요. 하지만 이것도 단점이 있습니다. 난 설렁탕도 싫고 초밥도 싫은데 여기 두 분 계세요 지금. 그죠? 내 의사를 좀 자유자재로 표현할 수 없게 나를 억압하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주관식으로 개방형 질문으로 질문해서 자유자재로 대답하도록 유도해 주는 걸 좋아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 대답을 좀 좁혀주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대부분은 객관식을 좋아한대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주관식이 쉬워요? 객관식이 쉬워요? 객관식 찍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사람마다 다르다.
그래서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설득은 상대에 따라 달라져야 된다. 시작. 설득은 상대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예. 자, 다른 질문을 또 한번 해보죠. 다음 중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자, 1번은 30일 동안 여러분한테 지금 돈을 주는데요. 두 가지 방식으로 주는 거예요. 1번 첫 번째 방식, 30일 동안 매일 100만 원씩 받는다. 1번입니다. 자, 2번은 첫째 날은 100원, 둘째 날은 200원, 셋째 날은 400원, 넷째 날은 800원. 이런 방식으로, 이게 뭐예요? 100원에서 두 배 뛰었죠? 200원, 200원에서 400원, 400원에서 800원 이렇게. 첫째 날은 100원밖에 안 줘요. 근데 두 배로 뛰면서 하루 매일매일 두 배로 뛰면서 30일 동안 줍니다. 자, 1번으로 받으실 분, 2번으로 받으실 분 생각해 보세요. 1번은 첫째 날부터 100만 원 줍니다. 나 1번으로 받겠습니다. 어우, 예, 좋습니다. 2번으로 받겠습니다. 손 안 드신 분은 손이 없어요. 대답이 어려우셨습니까? 네. 1번으로 받으시는 분들은 왜 1번을 선택하셨을까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1번 선택하신 분이 있죠? 왜 1번 선택하셨을까요? 아, 첫날부터 100만 원이에요. 2번은 100원이에요. 이게 얼마나 차이, 지금 만 배 차이가 나요. 당연히 100만 원 선택하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 100원으로 시작하는 건 좀 시작이 작은 것 같은데. 오, 곱하기 하루가 지날 때마다 두 배로 커진다고 하니 왠지 2번이 많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2번을 냅다 찍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1번은 총 받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1번은 계산이 쉽죠? 31 곱하기 100만 원 하면 3천만 원입니다. 2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더 많을까요? 적을까요? 1번 선택하신 선생님들 어떻습니까? 2번이 더 많을까요? 적을까요? 2번이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1073억. 아직 안 끝났습니다. 1073억 7418만 2400원입니다. 1000억이 넘습니다. 아, 이걸 또 제가 강의할 때 말씀드리면요, 의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계산기로 해보라고 합니다. 에, 쉬는 시간에 한번 해보세요. 1073억 하고도 7418만 2400원이 있습니다. 1번은 총 3천만 원이죠. 1번보다 2번이 훨씬 많죠. 그런데 1번을 선택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100만 원이 많아 보이니까. 아, 2번을 선택하신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걸, 우리 뇌는 복잡한 계산을 싫어합니다. 인지적 구두쇠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어려운 말로 하면 휴리스틱 이렇게 얘기합니다. 뭔가를 선택하고 판단할 때 우리가 냉철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 같지만 실은 굉장히 복잡한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직관적으로 선택하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더라. 이런 걸 이제 휴리스틱, 어림짐작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뭐 복잡하게 하나하나 낱낱이 계산하지 않더라는 거죠. 아, 우린 이걸 설득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간단히 말씀드려서 대충 계산할 때가 많구나. 그런데 봐요. 제가 2번을 이렇게 1073억이라 된다고 계산해 주기 전까지는 1번이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2번이 많다고 해도 얼마나 많은지는 잘 계산이 안 됐을 거예요. 자, 이렇게 때로는 여러분이 선택하시고 판단하신 것이 여러분의 생각이 틀렸을 때도 많습니다. 우리 설득은 그걸 바로잡아주고 고쳐서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러니 상대가 항상 옳지 않아도 그걸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설득의 원칙이 나옵니다.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상대의 생각을 바꾸자. 자, 시작. 상대의 생각을 바꾸자. 바꿔야 될 때가 있더라는 거죠. 자, 그럼 이번엔 이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쉽습니다. 동그라미나 X, OX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성 설득보다 감성 설득이 더 효과적이다. 요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이런 말을 저는 많이 듣습니다. 제가 설득 스피치 연구소하고 있습니다. 설득 연구합니다. 그러면 이성 설득보다 감성 설득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답은
우리 학교 다닐 때 언제나 이런 거 붙으면 틀린 지문일 때 많잖아요. 언제나 때문에 틀립니다. 아, 때로는 감성이 중요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이성이 중요한 대목도 있더라는 거죠. 자, 감성이 중요한 거 한번 제가 잘 드는 사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냥 파리 소녀 아시죠? 제가 성냥 파리 소녀로 빙의해서 성냥을 팔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성적으로 한번 팔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재용 성냥입니다. 이 성냥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점화율이 전 세계 1위, 10년 연속 고객 만족도 1위, 0.01초 만에 착 불이 붙는 재용 성냥입니다. 1번입니다. 자, 2번. 감성적으로 성냥을 팔아보겠습니다. 추워. 집에 동생들도 배가 고픈데 성냥 좀 사주세요. 추워. 감성으로 팔았습니다. 여러분은 이성적인 설득과 지금 제가 감성적으로 팔았던 성냥 중에 성냥의 사례에서는 어떤 게 더 마음에 드세요? 이성적인 거? 지금 이 순간도 이성적이라고 대답하시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지금 시청자분도 이성적인 게 더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시죠? 그런데 이 성냥을 팔 때는 감성적인 것이 꽤 잘 먹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냥이 나한테 반드시 필요해서 혹은 엄청나게 싸서 혹은 점화율이 높아서 산다기보다 팔아줄 수 있는 거니까. 성냥 파리 소녀가 불쌍하니까 감성을 자극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가정을 한번 해보죠. 부동산에 가서 여러분이 부동산 계약을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뭐 매매든 전세든 간에. 자, 집을 보러 갔습니다. 여러분 배우자랑 집을 쫙 둘러보고 났는데 공인중개사분이 설명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이, 여보, 집이 다 거기서 거기지. 그냥 계약합시다. 아, 공인중개사분 설명 너무 잘하시네. 아이고, 고향이 나하고 똑같으시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주택 구매하시는데? 꼼꼼히 따져보시겠죠. 그러니 감성적인 것만 가지고 설득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지금 부동산 같은 경우입니다. 이건 뭐냐? 소위 고관여 상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중하게 따져봐야 되고 이것저것 비교해봐야 되고 그 선택과 판단이 나한테 중요한 영향을 미칠 때는 단지 감정만 가지고 판단하지 못할 때도 있더라. 자, 그래서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설득의 원칙입니다. 설득은 이성과 감성을 상황에 맞게 사용한다. 시작! 설득은 이성과 감성을 상황에 맞게 사용한다. 자, 이번에는 좀 다른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상대한테 두려움을 주는 것은 설득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 없다. 아이고, 남한테 두려움을 주는 게 어떻게 설득이 됩니까? 그런 두려움 주고 그런 건 설득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아리송? 예. 두려움을 설득으로 써도 될까요? 안 될까요? 정답은요? 활용할 수 없다고 했죠? X입니다. 설득에서 두려움을 활용하는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또 굉장히 잘 활용되고 잘 먹힙니다. 효과적이라는 얘기죠. 이런 거 여러분 많이 보셨죠? 이 중에 제가 여쭙지 않겠습니다. 담배 피우시는 분 있죠? 담배 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공포스러운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담배 많이 피우면 이렇게 됩니다.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있죠. 담배 피우지 말라고. 아, 여기 아는 선생님. 그냥 골고루 봤어요. 자,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건 상대에게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데 좋은 설득의 방법이다. 이런 걸 부정 프레임, 위협 프레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뒤에 가서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릴 텐데요. 이런 거 우리 많이 듣죠? 예를 들면 보험회사들은 이런 사례를 많이 듭니다. 암에 걸려서 사망하시는 분은 세 분 중에 한 명입니다. 당신일 수도 있습니다. 빨리 가입하세요. 이런 거죠. 화장품 회사에서는 이런 것들 요즘 얘기하는데 요즘 미세먼지 많죠? 미세먼지는 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습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비누 폼 클렌징으로 미세먼지가 깨끗하게 지워질까요? 두려움을 갖게 했어요. 제용 코스메틱에서 나온 폼 클렌징을 사용하세요. 두려움을 통해서 설득하는 방법입니다. 자, 다른 질문 또 한번 해보죠. 일반적으로 사람은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더 좋아한다.
자, 이거 맞는 말인 것 같습니까? 틀린 말인 것 같습니까? 나는 듣는 것을 더 좋아하는데, 혹은 나는 말하는 걸 더 좋아합니다. 어떻습니까? 이걸 금방 알 수 있는 환경이 있습니다. 한 밤 10시, 11시, 12시 이때쯤 돼서 식당이나 술집 같은 데 가보세요. 확 짜지껄하죠? 근데 상대 얘기를 많이 들어줍니까? 그냥 자기 얘기합니까? 듣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가끔 듣는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다. 듣는 사람들은 12시까지 남아있기가 어렵습니다. 술이 빨리 취해요. 얘기하는 거 듣기만 하다 보면. 그래서 이걸 학자들은 호모 나렌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감정과 의사를 표현하고 싶은, 말하고 싶은 성향을 가지고 있는,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호모 나렌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상대는 어떨까요? 내가 그 상대를 설득하려고 하지만 지금 여러분도요, 제가 지금 이 방송 중이어서 그렇습니다만 하고 싶은 말씀이 많아요. 내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저런 사례 있었는데, 저건 저때 한마디 더, 나 이런 거 얘기하고 싶은데, 그런 거 많아요. 하지만 지금 요 환경이기 때문에 제 얘기를 듣고 계신단 말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설득하려고 할 때도 그 상대도 말하고 싶은 성향이 있구나를 이해하시고, 말의 주도권, 말의 내용은 상대가 더 많이 얘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대신 대화의 주도권은 내가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설득의 원칙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말은 상대가, 주도권은 내가.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말은 상대가, 주도권은 내가. 가지고 와야 설득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설득은 결국 상대를 속이는 것이다. 아유, 제가 어디 가서 설득 스피치 연구소 이러면요, 뭐 제 친구들이 농담 반 진담반으로, 야, 오늘 또 어디 가서 사기치고 왔어?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농담입니다만. 자, 설득은 좀 상대를 좀 꾀이는 것, 뭐 이런 부정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철학자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대철학자. 뭐 여러 분이 있습니다만 소크라테스 이런 분들 떠오르시죠? 소크라테스도 설득, 당시 말로는 레토릭입니다만, 레토릭은 진리를 탐구하는 학문의 영역에 넣을 것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득이라는 걸 연구하는 것을 학문의 범위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설득은 결국 상대를 속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맞는 말일까요? 틀리는 말일까요? 당연히 틀리는 말이죠. 우리는 누구를 속이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진심을 상대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에게 지금 하고 있는 그 태도와 그 행동보다 내 제안을 받아들이면 너한테 어떤 게 더 좋아지는지, 무엇이 더 유익해지는지를 설득을 통해서 상대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속이는 것은 아니다. 진심을 전하는 기술이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설득은 진심을 전하는 기술이다. 진심을 전하는 기술이다. 자, 이번에는 다른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외출을 하던 중에 갑자기 휴대폰을 잃어버렸어요. 누구한테 좀 휴대폰을 빌려가지고 연락을 해야 되는데, 이때 어떻게 상대한테 첫 말을 건네는 게 더 효율적일까 생각해 보세요. 첫 말이에요, 첫 말. 자, 내가 휴대폰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휴대폰을 빨리 지나가는 사람한테 빌려서 좀 전화를 걸어야 되는데, 뭐라고 말을 붙이면 좋을까, 이거죠. 첫 번째는요, 자, 1번, 죄송하지만 휴대폰 좀 잠깐 빌릴 수 있을까요? 제가 휴대폰을 잃어버렸는데 급히 연락할 일이 있어서요. 1번이에요. 바로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했죠? 자, 2번은, 실례지만 지금 시간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갑자기 휴대폰을 잃어버려서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더 마음에 드세요? 아, 1번. 그래요? 아, 실제로 그랬어요? 네. 잘 빌렸어요? 빌려주시더라고요. 아, 그래. 좋은 분 만나셨네요. 그쵸? 예, 우린 좀 더 이제 효율성 있는 방법을 우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휴대폰 좀 빌려주세요 해서 바로 빌려주시는 분도 있겠죠. 아, 그런데 그렇게 바로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지금 몇 시일까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이 몇 시지? 라고 휴대폰을 꺼내는 순간 제가 휴대폰을 잃어버렸는데 연락할 때가 있어서요. 잠깐 휴대폰 좀 빌려도 될까요? 이렇게 진행하는 게 효과적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거는 이런 원칙인데요. 뭐 어려운 말로 하면 도어 인터페이스 테크닉 그러는데 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처음부터 뭐 내 머리, 내 몸을 두 발 다 문에 넣지 않고 한 발만 먼저 넣는 겁니다. 내 몸통과 머리는 내 위치에 있고 한 발 들여놓기 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휴대폰 좀 빌려주세요 하지 않고 시간 좀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고 나서 시간을 알려줄 때 휴대폰 좀 빌려주세요. 제가 잃어버려가지고요. 이렇게 하면 그 상대는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심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시간도 알려줬는데 휴대폰 빌려달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냥 그건 싫어요 하지는 않더라는 거죠. 약간의 선의를 베풀었으면 그래 뭐 기왕에 도와준 거 여기까지 해주자 라는 그런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심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상대가 거절할 만한 큰 요구를 하기보다는 작은 걸 요구하고 그 다음에 본론을 더 큰 걸 얘기하는 게 더 효과적이더라.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설득의 원칙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작은 것을 먼저 요구하라. 자 따라해보죠. 시작. 작은 것을 먼저 요구하라. 큰 걸 요구하는 것보다 이게 더 낫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 갸우뚱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요 뭔가 큰 걸 요구하고 작은 걸 얘기하는 게 또 효과적일 때도 있는데요. 맞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자, 지금 말씀드리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 상대하고 나하고 잘 모르는 사이예요. 내가 제안하는 걸 상대가 거절해도 상대는 아무런 부담을 느끼지 않는 이런 상황이라면 상대는 그냥 거절하기가 쉬울 테니까 작은 걸 요구하고 한 발을 살짝 들여놓고 그 다음 큰 걸 요구한다. 이렇게 가는 게 효과적이더라. 그런데 여러분하고 저하고 아주 친한 사이. 저는 여러분한테 한 2만 원 정도 좀 달라고 하고 싶어요. 친구야, 나 2만 원만 줄래? 어때요? 아나운서님, 저 2만 원만 주시겠어요? 아가 좀 너무 길죠? 예. 그래요. 자, 이때는 작은 것부터 요구하는 것보다 큰 걸 먼저 요구합니다. 친구야, 나 돈이 좀 필요한데 100만 원만 좀 빌려줄 수 있겠니? 이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100만 원만 좀 빌려줄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시겠죠? 어렵다는 얘기를. 그래서 100만 원 빌려달라는 걸 거절할 때쯤 그러면 그냥 2만 원만 줘. 그러면 그 친구는 이런 심리가 작용한다는 거예요. 내가 100만 원을 못 빌려줘서 미안한데 2만 원쯤까지도 안 주면 내가 친구한테 너무 미안할 것 같다. 그건 들어주자. 자, 그러면 여기서 정리하면 이거죠. 상대하고 나하고 가까워서 내가 무엇을 제안했는데 이걸 거절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상대라면 일부러 큰 걸 제안한 다음에 이걸 거절할 것을 가정하고 그 다음 살짝 작은 걸 요구하면 작은 건 그냥 들어주더라. 네. 친구야 내가 집 사야 되는데 이제 10억 대출 내야 되는데 네가 좀 보증을 서주면 좋겠어. 이럴 때 친구가 그럼 됐고 돈 천만 원만 좀 빌려줄래? 그게 더 처음부터 친구야 천만 원만 빌려줘 하는 것보다 그게 더 쉽더라.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두 번째 원칙은 자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큰 것부터 요구하자. 다시 해보죠. 시작. 큰 것부터 요구하자. 그럼 아까는 작은 것부터 요구라고 하라고 했고 지금은 이제 큰 것부터 요구하라고 했죠. 달라지는 거예요. 항상 같지 않습니다. 뭐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수만 가지가 있습니다만 상대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이걸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상대하고 나하고 아무 친밀한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제안하는 것을 거절해도 상대는 아무 부담을 느끼지 않는 상황이라면 작은 것부터 요구합니다.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시간을 보여줄 때쯤 죄송한데 휴대폰으로 제가 연락할 때가 있는데 지금 휴대폰을 잃어버려서요. 이때는 작은 것부터 요구한다. 반대로 상대하고 나하고 가까워서 내 제안을
상대가 거절하면 상대도 부담스러워 할 그런 상황이라면 일부러 큰 걸 요구합니다. 친구야, 보증 좀 서줄래? 어려워? 그럼 1,000만 원만?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설득의 원칙을 알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르죠. 그래서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설득은 상대의 상황과 성향에 따라서 다르다. 자, 이렇게 10가지 정도 되는 문제를 우리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10가지 다 맞추신 분 있으실까요? 아, 다 맞추신 분은요, 다음 시간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난 10가지 이거 다 맞추셨습니다 하시는 분은 다음 시간 시청, 그래도 하시면 더 도움이 되시겠죠? 예. 만약에, 내가 이거 너무 많이 틀렸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또 좌절하시는 분 있을 수 있겠죠? 내가 이거 너무 많이 틀려서 내가 이거 뭐 다음 시간 보고 설득을 배운다 한들 설득력이 좋아질까요? 좋아집니다. 네. 여러분, 학창시절에 저는 태권도 합기도 이런 걸 다닌 적이 있는데요. 운동은 타고나죠. 그런데 운동신경이 거의 없거나 운동신경이 떨어지는 제 동료들이 주구장창 5년, 10년 했더니 그래서 체대간 친구도 있어요. 저랑 태권도 같이 지금 체육관 합니다. 우린 이런 말을 하죠. 결핍이 성장을 낳는다. 부족하다 생각하시는 분도 지금부터 다음 시간 시청하시고 그 다음 시간 또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설득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제 얘기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말은 설득력이 있을까라는 주제로 강연을 잘 들어봤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이 설득을 연구하기 전부터 설득을 잘하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네. 많으신데요. 저는 학창시절에 선생님들께서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시면 너무 쑥스러워서 얼굴이 빨개지고 말도 못하고 그러던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혹여나 제가 대답을 해야 되는데도 너무 막 떨리고 얼굴은 울그락불그락해지고 막 숨고 싶고 그랬던 사람인데 이걸 좀 해결해야겠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핍이 성장을 낳는다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이 내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에서 이런저런 것들 공부도 하고 네. 또 연습을 하고 그랬더니 제가 이제 영업하던 회사에서 제가 동료들보다 우수한 실적으로 상도 받고 뭐 지점장도 하고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설득을 가르치는 강사가 돼 있어서 저 스스로도 이렇게 그래서 저는 하면 된다. 어떤 일에 대한 결과가 있고 원인이 있을 때 이게 노력 귀인이 있고 능력 귀인이 있거든요. 능력 귀인은 난 타고났어. 난 그걸 못하도록 타고났어. 라고 능력 탓하는 것이고 노력 귀인은 나도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어. 라고 원인을 생각하는 건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내가 좀 더 노력하면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누구든지 설득의 전문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을 때 원래 말씀을 잘 못하고 약간 수줍음이 많았었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뭐랄까요? 설득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초보자들을 위해서 한마디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첫째, 설득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자신감을 가지는 것. 이거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쪼그라들면. 네. 친구한테 만나자고 전화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띠리링, 영숙이니? 요즘 어떻게 지냈어? 나 너랑 좀 밥도 먹고 싶고 그런데 요즘 많이 바쁘지? 오늘 좀 만나기 어렵겠지? 왜 전화한 거지?
그죠? 그러니까 설득이 본인은 이미 본인이 부정적인 답을 깔고 전제하고 제안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상대가 내 제안을 들어줄 거라고 당당히 생각하고 메시지를 보내도 100%는 안 될 수도 있는데 이미 본인이 위축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저는 설득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누구나 배우면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려서 그 태권도 체육관 다닐 때요. 사범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했습니다. 앞차기 만 번만 하면 타고난 운동신경 뛰어난 애보다 너 앞차기 하나는 더 잘 찰 수 있어. 말재주 없으셔도 설득 배우시면 누구나 잘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대표님은 대표님의 그 설득의 노하우, 기술이 있을지 궁금한데요. 아하. 이건 좀 영업 비밀인데요. 네. 오늘 특별히 네. 다락방에서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시적 동의법이라고 하는 기술이 있는데요. 네. 이건 조금 고급 기술이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자, 예를 제가 김민진 아나운서님께 아나운서님 내일 좀 아나운서님과 식사하고 싶으신데 시간 괜찮으실까요? 이건 괜찮아 안 괜찮아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괜찮다라는 걸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치고 괜찮아 안 괜찮아 내일 식사 같이 하실까요? 묻지 않고 식사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오후가 편하세요? 오전이 편하세요? 짜장면 좋으세요? 짬뽕 좋으세요? 네. 일식 좋으세요? 중국식 좋으세요? 묵시적 동의법이에요. 그러면 같이 밥 먹을까요? 하는 것보다 동의를 이끌어낼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집에 그 아이가 있는데요. 밥을 먹고 이렇게 산책하러 제가 운동시키러 데려갑니다. 미진아 우리 산책하러 갈까 말까? 이렇게 묻지 않고 네. 요쪽 코스로 갈까? 이쪽 코스로 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럼 거절을 할 수가 없겠네요. 내가 이미 동의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네. 묵시적 동의법입니다. 묵시적 동의법. 네. 꼭 필요한 상황에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연 참 유익하게 재밌게 들었는데요. 다음 주 강연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다음 주 강연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오늘은 그러면 과연 내가 설득력이 있는지 없는지 네. 그리고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내가 어떤 것들을 좀 실수해왔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봤고요. 다음 주에는 드디어 어떻게 하면 설득을 잘할 수 있는지 설득의 본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강연 기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혜 다락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더 알찬 강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